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운명이 있는 것처럼 참 제가 이렇게 한 3년 이상 시간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쏟을지는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당연히 세금을 내서 그 방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고,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다루면서 참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조직이구나. 그리고 이 선출직 공직자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겠구나, 선관위 앞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침묵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 양반들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선관위 앞에서 서기만 하면 작아지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해심도 생기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국민들의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수의 왕족이 있고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신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그건 자유인이 아니죠. 그냥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을 이번 기회에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박국희 기자가 글을 잘 썼네요. 그들만의 세상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도 지방자치단체도 벌벌 떤다. 공직선거법이 그냥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선관위 고위강직자들 이른바 고용세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등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조직과 권한이 실력 이상으로 비대해지면서 사실상 그들만의 세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사이동도 참 드물 것이고 뭐 거의 마피아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돼 있겠죠.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겁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1963년대 창설할 때만 해도 직원이 348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17개 시와 249 시군구에 모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총 2,961명을 거느린 맨머드 조직으로 변했다. 이렇게 큰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갖고 있을 필요도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대표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초등학교 여러분들 선거도 맡아서 대행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기관치고 선관위 입김을 안 받는 것이 없다는 평가다. 그래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법을 항상 의식하지만 생각지 못한 법 위반에 경계해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현장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실상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후보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죠. 그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강 변호사만 그게 여러분들 설정값 조작값이 50%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참 한국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해가지고는 영원히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선관위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그렇게 선관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협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은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보다 세다는 평가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선관위는 수사기관된 사람을 데려오거나 장소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다 예외인 거죠. 헌법기관이니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선관위 내부 조직도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끔 개편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선관위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중립을 지켜야 될 독립기구 선관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 편파적이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안다.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에서 몇 번 치른 선거 때마다 수상한 짓 한 것도 안다. 용기 있는 분들이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검찰 조사받고 모두 틀려서 학교를 가시든가 양자택일은 각자의 몫이다. 선관위 진짜 쌍물갈이하고 중립적으로 재탄생해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관위 기존 직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해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포함한 일군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근무도 했고 선관위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대안을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들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장악을 못하면은 다 당신이 헛수아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뭐 다 그냥 시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현재 선관위 체제로서는 절대 나아질 수가 없다. 샬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놨으니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개표를 자행한 겁니다. 결과 180득 별석 이런 선거관리는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확실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예, 더불당 관련성을 찾아내고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하태경 해운대구 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했던 역대 선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준석과 더불어서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관위 입장을 무척 두둔해온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2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 조작값이 32%입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25,669장입니다. 여기서 32%인 8,214표를 빼앗겨가지고 8,214표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옮겨준 거죠. 그러니까 8,214표 곱하기 2가 하게 되면 16,428표가 득표수 증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작품인 거 아니까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작품입니다. 본인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아 이게 여러분들 예,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해가지고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2022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5% 조작했습니다. 2022년 해운대 구청장 선거는 5% 했습니다. 2020년 부산교육감 선거는 10% 했습니다. 10%란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빼앗았다는 거죠. 아주 눈치를 본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5%에 10%를 설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필사적으로 승리해야 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부산 전역에서 거의 15%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옮긴 겁니다. 화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총선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끌고 있을 때는 더 화끈하게 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전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이 전산 조작이나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론을 마사지하거나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면 그 이유를 갖고 뭡니까? 그것이 합당하게 표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 30% 표를 만든 겁니다. 오거돈 여론 부산시장 후보는 성추문 사건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없는 선거가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그래도 그때도 10% 조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뭡니까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시는 그 하태경 해운대구 갑이나 해운대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규칙이 뭡니까? 조작값입니다. 득표수를 이동시킨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5%, 10%, 15%, 10%, 30%, 30%, 30%. 지 마음대로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 이렇게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위에 건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 작품입니다. 대통령 선거 누구 작품입니까? 김세한 작품입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누구 작품? 조혜주 작품일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누구 작품이야? 조혜주 작품입니다. 2018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조혜주 이전인데 뭐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게 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항의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 밝혀서도 고소고발 못합니다. 왜? 그러면 다 드러날 거니까. 이거 여러분 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다 여러분 정리한 책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야기. 악해도 그냥 나쁜 일을 담을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이 악하다. 그 다음은 사악하다. 거대한 악이다. 이 정도지만 그걸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선거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 5건인 5월 30일 날 나오니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박찬진 작품이죠.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치른 선거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그냥 자녀 특혜 의혹 때문에 그냥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참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